안녕하세요. 투톨의 강성원입니다. 2023년도가 시작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이 투톨은 대한민국의 초보 트럼펫터님들의 홀로서기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트럼펫은 연습의 목적이 있고 계획된 워밍업은 좋은 소리와 지구력, 그리고 유연성의 발전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감동 있는 연주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워밍업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연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따라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따라하기만 해도 실력이 배가 늘어날 것입니다. 투톨 영상 중 50분으로 가장 긴 영상이 될 것입니다. 내용은 그 어떠한 교본보다도 또한 어떠한 내용의 강의보다도 최고의 알찬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영상과 함께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영상을 틀어놓고 5분 지난 후부터 강의가 되니까 같이 따라 하기만 하면은 실력이 쭉쭉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냥 쉽다고 막 하면은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꼭 제가 해설을 곁들여서 시범 연주를 하니까 이것을 익을 때까지 무조건 따라 하시면은 올해는 이 트럼펫과 더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 연습은 열정이고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만드는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연습 자체가 즐거우면 실력은 늡니다. 이 영상을 완전히 익을 때까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워밍업인지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밍업으로 갑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앉으셔가지고 제가 하는 대로 같이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워밍업은 스포츠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준비 운동을 말하죠. 뭐 운동에 따라서 워밍업의 방법이 다 다르죠.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가벼운 러닝이나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있죠. 트럼펫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퇴근을 하고 아니면 아침 식사를 하시고 연습실에 와서 악기를 탁 꺼내. 지금 겨울이니까 차갑습니다. 차가운데 이것을 들고 뭐 홍도야 울지 마라, 섬마을 선생님. 우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안 됩니다. 특히 스포츠도 모든 워밍업을 하듯이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이 악기는 호흡을 통해서 입술이 떨어야 되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입술이 많이 풀립니다. 그렇지만 연습 오셔가지고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몸을 릴렉스하게, 몸을 아주 편안한 상태로 풀어준다. 등받이 의자에 앉지 말고, 저는 이, 말씀드렸죠? 그냥 등받이 없는 의자에 허리 고추 세우고, 그 다음에 몸을 편하게 해 주시고, 자, 얼굴도 한번 이렇게 때려 주시고, 목 운동, 자, 입 운동. 우린 요 근육을 많이 씁니다. 옆으로도 돌려보시고, 벌려도 보시고, 이 근육을 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버징. 이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요것도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 편안하게 내가 떨수 있는 입술 전체의 버징을 일어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요게 내 호흡하고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안 되면은, 안 되네. 그 자체가 힘이 들어간 겁니다. 자, 입을 다무시고, 아주 편안하게. 얘가 이렇게 떨리게. 이 입술은 자꾸 스스로 떨리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강도 세게 해서, 그래서 입술을 넓게 떨리는 것을 이렇게 가깝게 가져옵니다. 이 소리 나야 돼요. 요 소리 안 나면은 여기서 소리 안 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입술을 떨게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몸 상태를 좋게 만들고 이제 악기를 들고 연습을 시작하죠. 이럴 때내 머릿속에 모든 것은 이 연습, 트럼펫 소리에 대한 열정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모든 거 버리고 가장 편한 상태로 워밍업을 하시고 본 연습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연습을 하시면서 머리가 복잡하고 이러면은 하지 마세요. 그런 연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불면서 여기서 딴 생각을 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연습은 잠깐을 하더라도 내가, 아, 여기서 내가 낼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자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기 지금 따라하는 워밍업 1편, 어휴! 그렇게 많아? 많지 않습니다. 지금 6번까지 되어 있지만은 저것은 선생님들이 오늘 저랑 연습하면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보고선에 만족하지 말고, 에이,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와, 이 워밍업이 최고의 워밍업이구나. 튜토얼은 트럼펫 초보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만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튜토얼에 저와 함께 인연이 되어서 평생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빼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음이 4개나 있습니다. 도솔도미, 이건 뭐냐? 자, 악기를 들고 처음을 시작하는데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내 입맛에 맞는 소리를 골라내서 그것을 연습하면 됩니다. 트럼펫은 워밍업을 하거나 또 모든 악기들은 소리 가장 내기가 쉽습니다. 슬럼프가 오거나 했을 때는, 소리가 잘안날 때는 한음만 부르세요. 편하게. 소를 공략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죠? 자, 악기를 데워야죠. 예, 지금 차갑습니다. 저도 지금 똑같이 연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기네요. 자, 호흡을 집어넣는 연습. 솔. 이때 힘 주지 마시고요. 자, 해보세요. 선생님도 같이. 바람 소리가 시원하게 나오도록. 이게 솔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편히해서 낮은 따뜻한 바람. 이번엔 차갑고 빠른 바람. 이렇게 몇 번만 해줘도
입술도 내 몸도 연습하게끔 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세게 하면은 머리가 빙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1번에서 자, 솔 소리를 냅니다. 자, 솔의 바람 소리를 솔과 연결해서 한번 어떠한 바람의 속도로 보내야 되느냐. 일단 솔을 불어볼게요. 솔, 솔. 자, 솔의 바람 소리가 요 정도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빨라지거나 힘이 들어가면 높은 소리가 잠깐 나다가 딱 스톱이 됩니다. 항상 호흡은 나가고 입술은 떨어야 된다. 숨은 편하게 쉬고, 숨쉴때 힘주지 마시고, 편하게 하품하듯이 이렇게 쉬면 됩니다. 편하게 쉬어야 나가는 호흡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쉬시고, 그래야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호흡을 세게 쉬면은 금방 떨어져요. 편하게 한 군데로 보낸다. 지금 이솔 한음을 불고 그다음에 한마디 쉬게 되어 있어요. 항상 휴식과 겸해서 연습을 해라. 자, 솔을 불면서 떨어져도 안 되고 입에 힘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소리는 총알처럼 화살처럼 가다가 끝에서 마무리, 여음으로 마무리. 그 길이는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리 내기 바쁜데 하나 둘셋넷 메트로놈 그런 것은 나중에 좀 제대로 된 다음에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 자, 얼마만큼 편하게 불수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만큼 좋게 들리느냐.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톤 연습이지. 음을 무조건 길게, 나 30초 불었어. 그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편하게 가는 호흡을 조절을 할수 있는 능력을, 소리를 제어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자, 솔. 마무리. 자, 호흡이 안정이 안 되거나 입이, 입술이 고정이 안돼 있으면은 그죠? 자, 이럴 때 호흡만 밀어주면은 소리가 이렇게 대리미로 피듯이 쫙 펴집니다. 트럼펫은 호흡과의 전쟁입니다, 전쟁. 자, 다시 솔. 정확한 혀떼기에서 땅. 자, 여기 써 있죠? 모든 발음은 다, 당, 땅, 아 발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하면은 혀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투, 그죠? 공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당 하게 되면 혀가 뚝 떨어져서 호흡이 쭉 나가게끔. 아시죠? 잘 되시면은 도로 하시면 되겠죠. 도. 소리를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탕 하고 보낸 화살은 내 뒤에서 탕, 너 잘가 보내야 합니다.
이게 따라가봤자 힘들어가고 소리 끊겨요. 그냥 타불만 그냥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션을 썼죠. 내 몸에 따라가는 소리가 이렇게 꽁한 소리가 납니다. 또 나는 도도 잘라 하시는 분은 미. 선생님들께서 아 내가 지금 잘안 되는데 솔솔이 도솔을 내기 힘든데 미나 솔을 내시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내가 솔의 기분을 솔음을 완전히 잘날때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솔도 미솔까지 했죠? 여기서 내가 가장 편한 음으로 그 음이 솔이죠. 또는 도가 될 수도 있죠. 도를 가지고 낮은 도.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끝에서는 마무리. 마무리 하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호흡을 어떻게 되죠? 호흡이 빠지죠. 작아지니까 입이 야. 여기서도 이렇게 내가 빠지는 만큼 입술이 살짝 올라가주면 됩니다. 근데 공기는 빠지지 않고 입술만 올라가면은 음정 변하는 거 느껴지시죠?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1번에 솔, 도, 솔, 도, 미, 솔, 도, 뭐 많지만은 거기서 하나의 음만 10번 정도, 10번 정도 불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1번? 그 다음, 트럼펫은 소리가 잘나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텅잉 악기입니다. 텅잉은 가사의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2번도 보면은 도솔 도미 솔 지금 네 개의 음 있지만 더 우리 트럼펫은 하나의 음지에서 7개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편한 솔로 네 박자, 두 박자, 두 박자, 한 박자 네 개, 반 박자 요거대로 해서 한 마디마다 숨을 쉬시고 텅잉을 해줍니다. 요거 하기 전에 내가 혀가 잘 되나 안 되나 텅잉을 내 마음대로 해보십니다. 자, 해보세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솔을 가지고. 자, 내가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내 마음대로 텅잉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말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가사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규칙적인 박자에다가 적용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요 템포로 한번 해볼게요. 마디마다 숨을 쉰다. 솔.
자, 요 지금 제가 천천히 했지만 더 빨리 할 수도 있죠. 이 템포는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도로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미로 더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아, 내가 이제 소리 잘 났어. 그러면 한 단계씩 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단 빨리빨리 고음이 나야 되는데, 무리한 연습을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솔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미, 솔,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다 조금 벌써 지친 것 같아. 그러면 도로 한번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의 선택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1, 2번 요것만 해도 벌써 10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습해도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게 있어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롱톤 연습을 하면서 음에 내가 낼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트럼펫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우리가 트로트를 한곡 불기 위해서는 길어야 3분 30초입니다. 전주, 간주, 후주 잘라내면은 한 1분 40초면은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죠. 그것을 불수 있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립스라를 많이 해야 됩니다. 립스라는 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호흡과 입술을 이용해서 입술의 긴장도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포지션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솔, 도, 그 다음에 솔, 도 있죠?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솔에서 먼저 솔을 내봅니다. 어땠습니까? 불어보시면은 솔하고 도하고 내가 마우스피스에 바람 나가는 것과 입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마디에 있는 솔, 도 끌어내리는 거죠. 다이빙, 잠수 타는 겁니다. 되게 힘들어요. 자, 솔의 호흡에서 어떻죠? 바람의 속도가 뚝 떨어졌죠? 내가 솔의 첫 소리를 낼 때의 느낌에서 도를 낼 때의 느낌으로 빨리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해보세요, 지금. 솔, 도, 솔, 도. 바람이 나가는 것이 속도가 떨어지죠. 그럼 이 안에 공간이 넓어져야 하는 거죠. 그럼 입술을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입술은 붙어 있고 이 안에가 공간을 조금 넓게 쓴다. 우오.
자, 이렇게 타행이 잘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또 상행을 해야죠. 그죠? 그럼 도 다시 한번 내봅니다. 여기 네 번째 마디. 람, 솔. 자, 그러면 도에서 솔로 빨리 바꿔줘야 되죠. 호흡 보내야 되고. 여기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선생님들 지금 이거 보시면서 같이 해야 돼요. 뒤에다가 제가 얘기하는 걸 이어폰으로 꽂고 하면 더 좋고요. 근데 제가 무슨 소리를 할지 알으니까 자꾸 이 소리를 내면서 바람의 세기와 입술을 바꿔주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마디에 보면은 솔, 도, 솔. 솔에서 하행해서 상행. 결론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 것은 준비 운동이었죠. 그럼 마무리를 만들어줘야 되죠. 솔, 도, 솔. 될 때까지 지금 보면은 마디마디가 도드리표가 있어요. 이것은 한 번만 해내는 게 아닙니다.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뭐 하루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서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줄. 파샵시. 파샵시파.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파샵 C 2번 피스톤으로 아까 3번에 처음 시작인 솔에서 반음씩 떨어지는 겁니다. 파샵. 그다음에 C 2번. 그다음 파샵에서 C 하행. 우오. 앞에 거 길게 해도 되고요. 왜 느림표를 해놨냐? 소리를 안정되게 잡을 때까지 끌고 가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음을 잡고 안정되게 잡기 위해서는 길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에서 파샵에서 시까지 내려왔어. 다시 상행 파샵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내려가고 올라올 때 딱. 조금 세게 주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하는데, 어우, 벌써 입이 지쳐.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워밍업입니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치시는 분들은 여기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쯤 되면은 여기가 이제 간질간질해 해줘야 돼. 어우, 여기 이제 기분이 나팔오는 소리가 잘날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어이씨 벌써 힘드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파샤까지 왔으니까 자 1번 파시 파 소리 내고 시 소리 내고 파 소리 내고 후플레 그다음에 하행, 상행 섞어줍니다.
자, 지금 악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것을 이해하시면은 템포는 잘 될수록 자꾸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져야 합니다. 안 되면은 천천히 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 2번. 미, 라, 미. 자, 미. 라. 미. 섞어서. 항상 일정하게. 흔들릴 때는 내가 입으로만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2, 3번. 미플랫, 라플랫, 미플랫. 라플랫. 미플랫. 하행, 상행. 자, 여기는 지금 미플랫, 라플랫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면 또 소리가 잘안 납니다. 이 트럼펫은 저음도 잘안 나고 고음도 잘안 납니다. 저음이 안 나면 고음이 안 난다는 거죠. 잘 되시는 분은 자 여기 악보에는 없지만 1번, 3번 레, 솔. 그 밑으로 하나 더 있죠? 1, 2, 3번 파, 도샵. 파샵, 도샵. 요거를 안 그려놨어요. 요거 그려놓으면은 또 소리 안 나면은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근데 해보시고 되시면은 첨부시키면 되겠죠. 여기가 잘 나면 위에가 더잘 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저음 립슬러를 하행, 상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중음에서 이제는 저음으로 하행 립슬러를 하겠습니다. 도, 솔, 도. 자, 위에서 우리가 산에 정상을 밟고 내려올 땐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려올 땐 편합니다. 근데 한라산 갔다 내려올 땐 다리 되게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험인공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도, 솔, 도, 우, 오, 어 이런 기분을 가져주시면 돼요. 자. 자, 내 음을 떨어지고 있죠. 호흡이 속도가 들어보시면은 요겁니다. 도, 솔, 도. 안정 찾을 때까지 길게.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시. 자, 지금 이 트럼펫은 뭐죠? 지금 다 반음시. 그리고 운지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립슬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 파샵, 저음시. 그다음에 1번 시플랫, 파, 시플랫. 안 어렵죠? 어렵죠. 자꾸 딴소리가 자꾸 날라 그럴 거예요. 즉 트럼펫은 바람의 속도를 제어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게 지구력이 되고 구력이 되고 유연성이 종합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1, 2번 라미락. 저음은 넓게. 자, 그다음 2, 3번 라플랫, 미플랫, 라플랫. 1, 3번 솔, 레, 솔. 갓 포지션이죠. 제가 설명할 땐 듣고 아닐 때는 같이 불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없는 거 있죠? 1, 2, 3번 파샵, 도샵, 파샵. 트럼펫에서 최고의 저음입니다. 저도 이거 잘안 나는데 지금 순서에 의해서 연습을 해다 보니까 이 파샵 소리가 이렇게 넓게 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워밍업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은 연습 자체가 워밍업입니다. 워밍업이 바로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중음에서 저음으로 하향을 했죠. 그럼 입술이 또 이제 간질간질해졌어. 그럼 한번 또 올라가 봐야 되죠. 요거 조금 힘듭니다. 5번 도, 솔, 도, 시, 파샵, 시, 또 발음씩 떨어졌다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아주 중요한 연습입니다. 선생님들은 여기서 6번까지 있지만은 여기서 가장 안 되는 것부터 잘 되는 것부터 해결을 하고 안 되는 거를 반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트럼펫 교칙본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장이라도 다 끝납니다. 자, 5번 도, 솔. 아까 솔, 도, 솔은 쉽게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을 건데 얘는 이제 도솔 안 걸리죠? 뭐죠? 도솔은 됐는데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람의 속도를 빨리 보내야 되죠? 너무 밀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도를 불려면은 중음이죠. 도, 솔, 솔, 다시 도. 그러니까 호흡의 세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호흡의 세기를 신경 안 쓰시고 입으로만 하려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촛불을 멀리 가까이 멀리. 안 되면 이렇게 거칠게 호흡을 세게 약하게 세게 그 연습을 반복해야 돼요. 자, 다음 시 2번으로 시파시 시파샵시. 1번 시플랫 파 시플랫.
방법을 제가 이렇게 한다 해서 그대로만 하지 마시고 항상 응용을 해서 잘 되면은 빨리 노래에서 천천히 나오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순간적인 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조금씩 빨라진다. 이거 대단한 워밍업 연습입니다.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도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로 몇 달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안 되는 것만 찾아서 해결하면 돼요. 그 다음 1, 2번 라미라. 항상 여기서 호흡은 올라와야 된다. 숨은 편하게 쉬고, 이게 아니라 제가 호흡법에 대해서 편한 호흡이 내 소리를 멀리 보낸다 그랬습니다. 긴장된 호흡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상 편하게 안 움직이죠. 하품 하듯이 요 호흡으로 약간만 멀리 보내는 기분. 자, 마지막 마디 솔, 레, 솔 1, 3번. 여기 또 없죠? 1, 2, 3번 파샵, 도샵, 파샵. 요거 갓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연습할 때는 이렇게 써서 연습을 하지만 우리가 배움 연습이거든요. 이게 연주할 때는 파샵을 이렇게 누르고 하시면은 음정이 높습니다. 그때는 파샵은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5번 중음에서 상하행을 했습니다. 또 다시 이제 힘들어졌어. 이렇게 워밍업 중간에도 힘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워밍업의 마무리. 가장 편한 상태로 저음을 넓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도시. 이 넓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날땐 자꾸 입을, 이 턱을 내려준다는 기분. 우오, 붙여놓고, 힘 빼시고 힘주면은 이런 소리 나요. 힘 주지 마시고 저음은 천천히 부는 따뜻한 바람으로 입술이 천천히 떨어야 돼요. 빨리 떨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떨어야지. 그다음에 도에서 시플랫. 더 편안하게. 그다음에 도에서 1, 2번 라. 이게 잘안될 거예요. 이렇게 자꾸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따로 얘네를 잘라서 또 소리를 내보는 연습도 하시고. 그다음에 도, 라프렐레 2, 3번. 솔 1, 3번.
이렇게 독립적으로 쏠소리가 나시면은 초급이 아닙니다. 이 쏠소리가 잘 나면, 나는 이제 초급이 아니다. 그러면 이 쏠소리가 잘 나면은 왜 옥타브? 금방 나요. 라가 나면은 쉽게 나죠. 그겁니다. 내가 바람의 속도를 제어하는 훈련. 자, 마지막 도, 체, 좀, 파샵. 저도 트럼펫 근래에 와서 이 낮은 파샵 소리가 가장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도. 보내라.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내주시고, 이제는 내가 연습이 끝나는 지점이니까 편안하게 고음도 내보시고, 지금 6번을 템포를 좀 빨리 해서 섞어서 자, 지금처럼 선생님께서 저랑 연습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영상이 제 영상 중에서 가장 길을 것 같네요. 선생님들은 이게 한번 보시고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틀어놓고, 요 순서에 의해서 악보가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제 설명 듣지 말고, 저거 하는구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거 하는구나. 요거 아시고서는 계속 반복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워밍업에 의해서 이 여러분의 선생님들의 소리가 더 기름지고 좋은 소리가 날 것입니다. 하루에 한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열정적인 워밍업이 연습이다. 다른 교본 할거 없어요. 이거 열심히 하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내 컨디션이 좋을 때 연주 를 하신다든지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튜토리얼에서는 우리 회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랑 한 번의 인연으로 평생을 즐겁게 가실 분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카페에 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